오른쪽 바람을 펴주시고요. 왼쪽 짱구 반대로 섞어 한번 흔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정하게. 자, 화나게 좀 웃어주세요. 한일교류종합전 홍보대사 위촉이다 JYJ 한류스타 JYJ 김재준 박유찬 진준수를 홍크라가 주관하는 홍보대사 위촉이다 홍보대사 위촉이다 2020년 10월 17일 시크라 사과를 드리고요.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란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축하 연주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달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세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JYJ 여러분들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맞춤한 임무를 맡은 자리인데도, 이제, 그 위임장이 상을 받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JYJ가 2012년 한일교류종합전에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일단 그 한일 그 양국의 그 문화 교류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 행사에 얼굴을 들여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한일 교류 가운데 저희가 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교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제 큰 행사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이 좀 더 나은 그런 정치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런 좋은 모습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어깨가 먹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 교류 종합전을 통해서 한국의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일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그거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또 원활한 교류 실질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